진주랑 너랑 둘이 사귄다며. 진주 정말 안 데려다줘도 되는 거냐? 아니 난 데려다준다 그랬지. 근데 내가 새벽에 출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주 걔가 너 피곤하다며 한사코 그냥 가라네. 야 이 배려심도 진짜 얼마나 깊은지. 신호반 형사 일하느라 연애하느라 너무 바쁜 거 아니야? 거기에 박동석 수사까지 힘들어서 어떡하냐? 힘들기는 나 요즘에 아주 그냥 힘이 그냥 펄펄 넘친다 넘쳐. 다행이네. 야야야 근데 있잖아 박동석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단 말이야. 어? 정원이 네 갤러리를 어떻게 알고 찾아간 걸까? 그러게 CCTV 보면 정원이 너 있는 거 알고 일부러 몰래 와서 보고 간 건데 말이야. 진짜 나 갤러리에서 일 시작하는 거 아는 사람 없는데 명함도 너희 말고는. 또 뵐게요 공주 엄마. 얘들아 내가 명함 준 사람은 너희 말고 공주 엄마밖에 없거든? 그럼 박동석이 공주 엄마를 통해서 네 명함을 얻었고 그 명함을 보고 널 찾아왔다는 거야? 응. 근데 박동석이랑 마주친 것도 공주 엄마랑 만나기로 한 카페 앞이었단 말이지? 그날 공주 엄마 변호사가 안 왔고 두 번째 만나기로 한 날도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했어. 그건 나랑 마주치면 안 되니까 일부러 아는 거 아닐까? 그럼 공주 엄마 변호사가... 박동석일 가능성이 높네. 아, 그렇지! 해철이한테 물어보자. 뭐야, 이 사람 공주 엄마 변호사 아니야? 야, 해철아, 이건? 맞아, 공주 엄마 변호사. 이름이 제이슨 박? 어, 그래, 제이슨 박. 세상에. 아싸, 박동석 잡았다. 혜성아. 아, 근데 이 사람 왜? 그나저나 이거 CCTV 사진 아니야? 해철아, 아무래도 이 변호사가 양경철 살인사건 진범인 것 같다. 뭐? 우리 동창인데 그날 양경철이랑 학교 같이 들어간 걸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났어. 근데 미국 시민권자여서 지문 등록도 안 돼 있고 행방도 알 수 없던 상황이었지. 그 청동상에 혜성이 지문 말고 확인 안 된 지문이 하나 있었대. 이제 그 지문이 박동석 지문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. 형 진짜야? 그럼 이제 형 누명 걷는 거야? 아 형 진짜 잘됐다 진짜 잘됐다 형. 미안하다 해철아. 형 그냥 내가 가서 그놈 당장 잡아올까? 안 그래도 뭐 공주를 데려간다 어쩐다 확 한 방 먹이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는데. 야, 해철아 해철아 아니야 아니야. 정원이 앞에 두 번이나 안 나타난 걸 보면 뭔가 눈치챘다는 거야. 이대로 미국으로 도망이라도 가버리면 재수사고 보고 다 끝이야. 우리 신중하게 움직이자고. 일단 지문부터 확보를 해야 돼. 지문이 일치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가 있어. 그래? 그럼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? 너랑 정원이랑 같이 있는 걸 봤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지. 그럼 박동석을 만날 방법이... 공주 엄마는 만나겠지. 내가 내일 공주 엄마한테 얘기해볼게. 공주 엄마, 왜 연락이 뜸했어요? 사실 변호사가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요. 그랬구나. 나랑 공주 얘기하는 게 뭐 어때서 그러지? 그러게요.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. 그럼 공주 엄마가 변호사랑 만나고 난 후에 나랑 따로 만나는 건 어때요? 글쎄요. 공주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? 네. 약속 잡히면 연락드릴게요. 그래요. 기다릴게요.
타이밍에 얼어붙지 마. 나도 어쩔 줄 몰라 조금 당황했어. 혹시 우리 생각보다 메뉴판 그리는 거야? 내가 좀 도와줄까? 일단 내가 해보고. 그래. 나 맛있 거 좀 사올게. 여기 있어. 버렸어? 울지 마, 울지 마, 울지 마. 형이 찾아줄게. 너 관리소 어디 있지? 울지 마. 송아, 성혜성, 송아, 송아, 어디 있는 거야? 꼬마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려서 관리소에 데려다주고 왔어. 엄마 보니까 반가운지 더 세게 울더라. 엄마도 반가우니까 애한테 화내고. 만나서 반가운 것도 종류가 많은 것 같아. 공주랑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. 그러게. 공주도 예쁘게 그려서 대그림에 등장시킬까? 와, 대그림. 어떡해. 아까 공원 테이블에 두고 왔나 봐. 기사님! 여기 좀 내려주세요. 이게 다 성혜성 너 때문이야.
그림 두고 그렇게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하냐? 아니,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지. 아 몰라. 근데 개구리. 너무 그러니까 진짜 기분이 좀 안 좋아지려고 한다. 난 아까부터 안 좋았어. 내가 그려주면 될 거 아니야. 뭐? 종이랑 색연필 줘봐. 내가 똑같이 그려줄게. 네가 내 개 그림을 그려준다고? 그래.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라. 나 진짜 좀 화났어. 진짜로 그릴 수 있어? 정용원, 너 내가 맘 잡고 하면 뭐든지 다 잘하는 스타일이라는 거 까먹은 모양인데? 나 손 씻고 올게. 그리고 있어, 그럼. 그래, 알았어. 정원아, 내가 정말 미안해. 네, 여보세요? 네, 제가 정정원인데요. 네?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무슨 일이야? 혜성아, 개그림 찾았어. 진짜? 응. 공원에서 주워서 챙겨놨대. 파일 안에 든 명함 보고 전화했대. 다행이지. 감사합니다. 잘 맞습니다. 금방 올라가겠습니다. 그래요. 동석아, 온 걸 몰랐네. 알았으면 더 챙겨주는 건데. 괜찮아. 수고해라. 아, 너 명함 한 장 주고 가라. 아, 미안하다. 명함이 한 장도 없네. 그럼 연락처라도 알려줘. 연락처? 사실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신호방 알지? 신호방? 아니 왜 있잖아, 뭉쳐 다녔던 애들. 그 사고 난 성혜성, 정정원, 이사장 아들이랑 같이 다녔던 애 있잖아. 걔가 왜? 걔가 얼마 전에 찾아왔더라. 네 연락처 아냐고. 아 그래? 내가 연락해볼게. 수고해. 동서아, 이거 갖고 가야지. 후방의 명함. 어. 경찰. 아, 안 되겠다. 내가 연락해서 놀래켜줘야지. 고맙다. 그래. 어디까지 알고라는 거야? 어, 유민아. 지금 좀 볼 수 있을까? 정원아, 다 됐어. 거기. 혜성아. 정원아, 왜 그래? 오늘 공주 엄마 박동석이랑 만나기로 했대. 변호사랑 한 시간 후에 강남 와이드집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. 어쩌지? 오늘은 꼭 박동석 짐은 얻어야 할 텐데. 너나 나나 박동석 앞에 갈 수 없으니까 해철이한테 가라고 할게. 가만, 그럼 난 공주 엄마한테 못 간다고 답장해야겠네.
공주 데리고 가는 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.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? 유민아, 너가 공주 친엄마인 거 맞지만 그동안 공주 아빠 혼자서 키웠잖아. 미국 가 있으면서 소식도 끊겼었고. 사실 너무 불리한 입장인데 네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말 못했어. 데려갈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. 우선 미국으로 돌아가자. 네가 마음에 들었던 집도 매물로 나왔어. 나 공주 없인 안 가요. 결심하고 한국 온 거 알잖아요. 1년에 두 번씩이라도 나와서 공주 만나. 공주 양육에 노력했다는 모습 보여주고 나서 다시 시도해. 싫어요. 내가 하란 대로 좀 해. 왜 그래요 도대체? 여기 정리할 거 얼른 정리해. 언제라도 미국 갈 수 있게 해놔. 딴 말 하지 말고 그냥 좀 해. 나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. 공주 아빠잖아. 뭐야? 내 지문 묻은 컵 가져가는 거야 지금? 오빠, 얘기 좀 더 해. 야, 잘했다 애철아. 형이 알려준 대로 했어. 수고했어. 이제 지문만 일치하면은 혜성이는 누명 받는다. 일치하겠지? 여기 박동석 지문뿐이니까 뭐 감식도 얼마 안 걸리고 일치하겠지 뭐. 야, 나 갈게. 고생했어, 어? 고생해요. 비행기 출국 날짜를 당기고 싶은데요. 가장 빠른 게 언젠가요? 우리 태훈이 집 나가서 연락 끊은 지 일주일이야. 여자 하나 반대했다고 지 엄마를 말려 죽일 생각인가 봐. 나는 뭐 마음에 들어서 우리 서은이 결혼시키는 줄 알아? 내가 얼마나 반대했는데 그래도 안 돼. 내 아들이나 인선이 네 딸이나 왜들 그러니 정말. 어지러워. 예민아야, 진정해. 정말 속상해서 그래. 태훈이 애가 어디서 뭘 하는지 별일은 없는지 걱정돼 죽겠어 정말. 아이고 그만하라니까. 이러다 큰일 나겠네 진짜. 오셨어요? 신세가 많습니다. 아닙니다. 별 말씀을요. 그만해. 이 동네 오랜만이네. 영인이가 집에 있을지 모르겠네. 수지? 수지야, 수지야 너 왜 그래? 어? 수지야 어디가 아파서 그래? 어? 말해봐. 안 되겠다. 병원 가자. 수지야.
수지야!